단추 그룹이라는 테마가 새로 나왔다 해야 되나요? 바로 결제해가지고 오늘의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저번 뽑기 같은 경우도 저번에 그 이제 그 스킨 뽑기도 다들 많이 좋아하셔서 오늘은 50발 준비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요거 2,000개가 모이면 우주 그룹 룰루 프레스티지 에디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00입니다. 벌써 1,000이에요. 이게 뭐 까면 깔수록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모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일단 에피타이저로다가 이거 뭐냐, 블리츠 팩 99% 확률로 아무 등급의 스킨 파편 3개 또는 1% 확률로 1550RP 이상의 미보유 온전한 스킨 3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오고 안 나오고는 50도 50입니다 90% 1% 이건 나옵니다. 아니야. 그래도 전설급 파편 뜨지 않았습니까? 여정도면 양호하다. 있는 건가요? 럼블 있네요. 자, 우주그룹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그 전에 이거 뭐죠? 화려한 꾸러미? 화려한 바이브를 느껴보세요. 70% 확률로 750RP 이상 스킨 파편 3개 또는 30% 확률로 아무 등급 스킨 파편 4개 보석 및 신화급 온전한 스킨 획득 확률이 마법공학 상자 대비 1.5배. 어? 이건 나온다는 뜻인 아닌가 봅니다. 있는 건가요? 일단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저것도 아니 두 개? 두 개지요? 이런 느낌인데요. 일단 있고요. 저거는 자이언 온전한 스킨 만들 수 있네. 없는 거였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거 그냥 뭐 만들어 버리는 느낌으로다가 가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이젠 진짜 갈게요. 바로 갑시다. 우리가 나온다는 어떤 그 기대감 그렇지 이건 아마 없을 거거든요. 이건 아마 제가 없을 텐데 슬슬 그렇죠. 이건 있을 거예요. 제가 자 지금 쌌다. 자, 이거 안 뜨나요? 이벤트 임무를 완수하여 획득한다. 아 뭐야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난 뭘 뽑아야 되니? 신화급 온전한 스킨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신화급 온전한 스킨이 얼마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게 뭐가 있지? 뭐야?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 이걸 보면 딱 나옵니다. 신화급이 뭐가 없는지. 초월. 그럼 뭐 모르겠습니다. 뭐 중요한가요? 편집자님 자료 한번 넣어주세요. 제가 뭐가 없는지. 안 넣어주실게요. 입 벌려보세요.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전설급이 좀 잘 뜨는데 아찔하네요 지금. 어? 화려한 꾸러미.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까버리는 거 그냥 다 까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 줄까? 근데 잠깐만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원래 지금까지 10개였었지만 이상하게 1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높은 확률로 보석이라든지 신화급 스킨이라든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확 든단 말이죠. 지금 이번에 나오겠네요. 지금 짜잔. 자 저번에 보석 18개로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 더 뽑아서 오늘 마법공학 스킨 두 개 뽑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석 가지고 뭐 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명품 상자 사라는 친구들 다시 한번 입 벌려 보시겠어요?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천국이네. 넣어드렸습니다. 원래 마지막 유종의미 같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내게 기적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4개인데 5개죠? 이건 보석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에 죽였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뭐를 뽑는다고. 일단 제가 열쇠가 몇 개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 2개가 할 수 있습니다. 2개 바로 갑니다. 상자. 상자네 상자? 뭐 나를 판다요 이거? 열쇠로 갔는데 열쇠가 또 나오네. 뭐야? 뭐야? 나 뭐하고? 엇박자로 들어와. 뭐야? 리듬 게임이야? 자, 명이 4레벨. 오, 조각이 또 떴는데요? 잠깐만, 그럼 여기서 명이 5레벨이니까 열쇠 조각이 더 많이 떠가지고 열쇠. 짜잔. 3개. 오히려 좋은데요? 이러면 두 개를 만들고 다시 한번 두 개 깔 수 있습니다. 이거 무한 루프예요. 헤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 깠는데 세 개가 나온다? 뭐 있습니다. 비밀이 있다. 좋다. 없었습니다. 전투사관 캡슐이 어느새 또 20개가 되었네요. 저번에 깠지만 또 까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잠깐만. 10개 깠는데 30? 이건 뭐지? 새로운 숫자인가? 나 곱하기를 했나요 혹시? 느낌이 옵니다. 원래 끄트머리에 뭔가 맛있는 게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원래 마지막이 맛있고 국밥도 마지막 국물이 맛있습니다. 김밥도 꼬다리가 맛있듯이 뭔지 아시죠? 오케이. 일단 하나 나왔고요. 나온다 이거. 이거 노다지야. 여기에 내가 봤을 때 보물이 있어. 이쪽 오세요. 지금! 지금! 비어도 다시 한번. 아까는 30이었지만 이번에 29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전설 바로 먹어주도록 하고요. 먹었죠? 자, 바로 갑니다. 오! 전설 2개 좋습니다. 자, 이게 다 정수가 되는 거. 세 번째. 지금! 와우. 자, 주머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를 깠는데 10개를 줘? 그렇다는 건 똑같으머니 지금이 아니고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또 보면요 솔직히 마법공학 감정표현 한번 까볼게요. 이건 처음 까보는데? 자 어? 하나를 깠는데 3개? 지금이 아니고. 아 요정도 나왔네요. 이건 뭐 제가 게임하면 모여지는 것 같고 그러면은 프레스티지 포인트도 제가 어느덧 236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시나 야소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인정하시죠? 예, 야소 딱 먹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이제 고민이 됩니다. 5월에 만료가 된다고? 아직 한 달 남았네요. 뭘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 추천을 부탁 안 드리고 세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녹턴이 좀 핫해. 뭔지 아시죠? 요즘 녹턴이 핫하니까 녹턴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법공학 카사딘 근데 굉장히 멋있거든요 사실. 다음에 한번 마법 이거 카사딘으로 뉴메탈 한번 찍는 거를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뽑아본 거 한번 보자. 어떻게 생긴지 봐줘야지. 일단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카세린부터. 야 와 야 이거 디테일부터가 야 이거 밀도 자체가 다르네. 야 이거 프로토스입니다 여러분들. 야 근데 요즘 애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본 애들이 많더라고. 이 세대 차인가? 어떻게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보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W 느낌이. 와 이거 완전 질러진데 이거. E Q 귀한 모션 중요합니다. 오 녹턴인데? 야 마침 내가 또 세트로 샀네. 오, 이런 느낌. 이거 좋다야. 응? 이거 괜찮네. 일단 일러스트는 그렇게 뭐 특별하진 않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나무 정량이 좀 더 멋있어. 일단은 보면은 퀄리티 자체는 마법 공학들은 그냥 다들 이렇게 그냥 프레스티지처럼 그냥 황금색 칠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야. Q 보겠습니다. 오, W. 오. 이것도 이제 그 뭐야? 왜 이래? 톱니바퀴. 자 E 스킬. 자 궁 중요하죠. 어이 저렇게 보이네. 자 귀한 모션. 와우. 뭔가 차원을 여는 뭐 그런 느낌이네.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7놀이잖아. 여러분들 쿨하게 오늘도 상자깡 해봤고요. 또 이제 뭐 새로운 상자 나오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컨텐츠 했으면 좋겠다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나니? 테스톤 컨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내 이름 깝 뭐야? 훈과 함께 카페 지금 밟으세요. 와우.